어서오세요. 자, 진짜 해마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제가 이 고추장 가죽 블레이저 입으니까 밤무대 가수 같나요? 자,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일단은 저 나쁜 사람 아니니까 따라오세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일단 가장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이 폴로 랄프 로렌 제품과 그리고 60~70년대 때 유행했던 이 히피 셔츠와 그리고 언노운이에요. 요것도 안감 레이온이나 뭐 면 요거를 봐서는 요것도 60~70년대로 보입니다. 그 뭐랄까, 제가 오늘 포스팅할 내용 주제는 요 가장 유명한 폴로 랄프 로렌 제품과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제품들을 한번 그에 대한 생각과 뭐랄까 이모션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감성 몸만이자이죠. 그 일단은 그 폴로 랄프 로렌이라는 제품은 가장 유명한 제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브랜딩을 선호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브랜딩이 노출돼 있는 거. 그 가슴팍에 특히, 뭐, 80~90년대 때는 뭐 자기 재력을 뭐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랜드들을 많이 선호했어요. 악어나, 뭐 폴로나, 뭐 우산이나, FILA, 휠라. 이런 것들의 뭐 가슴팍에 로고들이 많이 선호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랄까. 뭐 개성을 이제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는 이런 브랜딩이 오히려 촌스럽다고 이렇게 선호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은 좀 선호하지만 좀 젊은 세대들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폴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항상 스테디셀러잖아요, 이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뭐 패션계에서는 뭐 폴로가 아예 평정했다시피 하죠. 천하통일을 했다시피 하죠. 근데도 저도 이렇게 브랜드 노출을 선호하진 않아요. 요 바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만약에 여기 폴로 이렇게 말그림이 있었으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안 입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면바지는 많지만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색다르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바오 무늬, 인디안 무늬, 이렇게 데미지 처리,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아치 무늬가 있습니다. 리베 처리됐고, 요런 체크 무늬가 백포켓에 이렇게, 오마리자 있죠. 그리고 버튼플라이에 요거. 금속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꽤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이런 데미지 가공들이나 리페어,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의도적으로 이게 가공이 된 거예요. 그, 가장 유명한 제품과, 가장 유명하지 않은 제품, 게다가, 뭐, 이런 킹카라 60~70년대 히피 셔츠들은 그게 많이 선호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요즘 ABC들이, 뭐, 이렇게 많이 리프로덕션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값싸게 구해가지고 한번 매치시켜봤는데, 그, 모자 같은 경우에도, 뭐, 딴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막 브랜딩을 선호하진 않는데, 요 폴로 같은 경우에 그냥 모자를 제가 항상 이렇게 삐뚤어 일부러 쓰지만은, 뭐, 똑바로 쓰면 그냥 바보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맨날 삐딱하게 써요. 요 브랜딩이 있는 게,
그냥 뭐 무난하더라고요. 유행도 안 타고. 그래서 그래 한번 이 모자랑 한번 매치해 봤습니다. 그이 브랜딩 얘기가 해서 나와서 말인데 뭐랄까 옛날 어른들이나 뭐좀 지난 세대들은 이렇게 브랜딩에 많이 선호했다. 아까 그 말을 했잖아요. 그 요즘에는 개성 그 나이보다도 젊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막 60, 70대 어르신분들도 막 수염 막 멋지게 기르고 막 옷도 막 핏하게 입고 막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옛날에 다 아줌마 파마 막 동글동글 막 부처님처럼 막 동글동글 막 파마하고 그랬는데 요즘 엄마들 막 세련됐어요. 막 생머리 많이 하고 막 염색도 많이 하시고 뭔 말인지 알죠? 그저 같은 경우에는 뭐 80년에 태어나가지고 뭐 아날로그 시대랑 지금 뭐 디지털 시대랑 같이 공존하는 낀 세대라서 양쪽 다 겪어봐서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말해본 겁니다. 그 요거 같은 경우도 브랜딩이 없는데 어디 봐도 뭐 브랜딩을 찾을 수 없어요. 뭐 드라이 클리닝, 뭐 프로페셔널 오니 뭐 그것만 있는데 요것도 60, 70년대 가죽 블레이저예요. 이 가장 유명한 제품과 가장 유명하지 않은 이 언노운 제품들을 일단 매치시켜 봤는데 뭐 내가 이 브랜드들을 꼭뭐다 브랜드 시켜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몸에 맞고 소화를 잘 한다면 메이커에 막 얽매이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알죠? 뭐 요거 단추 다치면 뭐 밤무대 가수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뭐 나름대로 뭐 코디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그요 색깔도 가장 제가 뭐 마음에 들어하는 색깔입니다. 뭐 레드 브라운 뭐 약간 버건디 같은 느낌 그런 거. 요것도 셔츠도 약간 좀 LBC 같은 느낌도 나고 바지도 그냥 이모션이 좋아요. 그냥 감성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뭐 저라고 해서 뭐 맨날 빈티지 얘기만 하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다른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냥 이모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유명한 폴로 제품이나 뭐 언노운이나 뭐 브랜드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딱 느낌이 오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브랜드 뭐 말고도 뭐 이런 빈티지 얘기들이야 뭐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지만은 가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나저나 가면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가면 이렇게 벗고 진행을 하니까는 뭐랄까 빨개 벗고 진행하는 느낌. 항상 이명 속에 가려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얼굴 다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부끄러워요, 조금. 뭐,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자, 그래서 독자님들도 앞으로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